오늘은 이번 총선에 나설 1차 공천자 추천안과 또 1차 전략지역 선정안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단수로 시청한 선거구하고 전략지역에 대해서 공천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한 곳인데 공천추천위에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오늘 비대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하셔서 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기준을 놓고 볼 때 야당은 정체성 공천 또는 코드 공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도덕성 공천, 일꾼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온갖 흑색 선전과 비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 지금 민생을 챙기고 또 지역의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그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을 비방하고 또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차로 선정될 그런 그 후보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단지 선거 순위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바꾼다는 그런 그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